가장 먼저 유제품입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여드름에 좋지 않습니다. 유제품에는 우유를 기본으로 해서 아이스크림, 요거트 등이 포함됩니다. 유제품을 먹었을 때 이 유제품이 여드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논문을 봅시다. 논문의 방식은 241개의 논문 중에서 최종 14개의 논문이 채택됐고 78,529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결과의 통계를 보면 유제품에 따라 다르게 표기를 했습니다. 유제품도 우유가 있고 저지방 우유도 있으며 요거트도 있으니까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를 해석해보면 그냥 모든 유제품이 다 악영향을 줍니다. 어떠한 유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여드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를 포함하여 요거트 모든 유제품이 여드름에 좋지 않습니다. 저지방 우유는 생각해보면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는 것을 보면 의외입니다. 이 때문에 심하게 표현을 하면 우유를 고름주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메가6가 풍부한 음식들이 여드름에 악영향을 줍니다. 오메가6가 풍부한 음식은 패스트푸드, 케이크와 같은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 이건 건강에 좀 문제가 있지만 맛있는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외로 두부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가 있어 여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는데 호르몬의 균형도에 따라서 두부의 효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두부 덕분에 여드름이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심하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메가6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논문을 보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이용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 주황색 부분이 오메가6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왼쪽 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오메가6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만 문제가 되는 오메가6는 아라키돈산입니다.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라키돈산이 이렇게 염증 유발 물질로 바뀌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끔찍하게도 여드름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메가3의 경우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곳곳에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식습관이 어쩔 수 없어 패스트푸드를 조금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때문에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메가3를 피부를 위해 챙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메가6를 공부하다 보면 GLA라는 감마리놀렌산, 오메가6를 보게 됩니다. 감마리놀렌산은 다른 오메가6와 다르게 염증 억제 작용을 하여 여드름을 억제합니다. 오메가6의 작동 메커니즘상으로 보면 이상할 수 있어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영양제나 음식을 통해서 감마리놀렌산을 섭취하면 감마리놀렌산이 DGLA가 됩니다. DGLA는 밑으로 내려가면 아라키돈산이 되지만 독특한 게 염증 유발 오메가6인 아라키돈산으로 잘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면 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전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GLA는 아라키돈산이 되기보다는 프로스타글란딘 원쪽으로 전환이 잘 돼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오메가6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드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달맞이꽃 종자유, 보라지 오일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은 아니지만 약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약들이 경구용으로 사용되는 약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소트레티노인 피지 생성을 억제하는 약으로 로아큐탄이 대표적인 약입니다. 로슈에서 만들던 로아큐탄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이소티논과 니메겐 등 제네릭 의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생제의 경우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계와 세파계로 사용됩니다. 먼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이소트레티노인과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는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은 복용 금기로 당연하게도 약국과 병원 시스템상으로 거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드름 약 특성상 비급여로 해버리면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을 한 곳이 아닌 여러 군데, 특히 피부과를 다니시면서 처방을 받고 하시면 약국도 그리고 병원도 이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여기 피부과 좋아, 저기 피부과 좋아 이런 건 괜찮습니다만 약을 이것저것 섞어 드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가지 약인 이소트레티노인과 테트라사이클린을 함께 먹게 되면 뇌압이 상승합니다. 머리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여 가성 뇌종양이 발생합니다. 두통, 현기증, 시력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가성 뇌종양은 실제로 뇌종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머리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뇌종양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뇌의 압력이 올라가면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고 지속되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소트레티노인과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게 아닌 항생제를 복용하실 것이면 이소트레티노인과 세파겐은 오히려 효과에 증진되기 때문에 항생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항생제는 오래 쓰면 안 좋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복용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악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약 부분은 여드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를 위해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피부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